해남 제1중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등교한 뒤 정년을 앞둔 교사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이번에 복직이 결정된 조창익 교사입니다. 마이스트 탄입니다. 하지만 사필 규정이고 대법원 판결이 저를 비롯한 해직 교사들을 교단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의 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21일 전남 지역 3명의 교사를 포함해 학교로의 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의 교사를 직권 면직했습니다. 4년 7개월 만인 지난 3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2013년 노동부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법의 노조 통보를 한 지 7년 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아져서 또 국민들의 성원이 모아져서 오늘 이 정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6일 조창익 교사를 비롯해 정영미, 김현지 교사에 대해 직권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 현장으로 발령하며 복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7일 조창익 교사는 해남 제1중학교로 정영미 교사와 김현진 교사는 고흥고등학교와 광양마로초등학교로 각각 출근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이들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교육 행정이 참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더 저희 교육 행정이 나서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호해드리고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그동안 큰 짐을 짊어지셨는데 그런 짐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 현장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의 노조를 통보받은 지 7년 만에 직권 면직된 지 4년 7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온 교사들. 아이들을 위한 마음가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가슴 속에 있는 꿈과 희망을 온전하게 펼쳐낼 수 있도록 내가 살아온 과정의 삶의 여정을 다시 복기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다가가마 나를 가르쳐다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희창입니다.